2PM의 준케이, 민준이, 김다정이, 민다정이, 민응을 담당하고 있는 준케이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2PM의 막내. 바나나. 찬나나. 심찬이. 심찬. 스눕스 브라더. 스눕스 브라더. 아, 뭐 너무 있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우리 홍브로의 또 별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거기에 90%가 형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다 보니 제가 또 그렇게 됐네요. 야, 우리가 또 이제 브이라이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네. 풍성한 한강이 되세요. 풍성한 한강이 되세요. 아, 이게 추석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2021년. 추석이 네.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야, 저는 뭐 엊그제 저녁한 것 같은데 벌써. 와, 그러니까요. 저녁하기 전이 사실 와, 저 얼마나 됐죠? 지금 저녁한 지? 1월에 저녁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 8개월. 9개월째. 그죠. 그죠. 9개월째 됐죠. 야, 정말 오랜만인데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시고 계시다고. 네. Say ho. 네, 잘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네. 자, 저희 옆에는 또 네. 이렇게 추석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 당연한 이야기를 아주 뜸들이면서 이야기를 하셨군요. 아, 또 친노 먹어가지고 친삼치느라고.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곶감. 곶감이죠. 가을하면 곶감. 곶감. 그렇습니다. 식혜. 와, 저거 진짜 저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네. 와, 이게 그 유명한 저기 직접 담근 식혜. 아니구나. 그 비랑 회사에서 손수. 아, 직접 손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손으로 만든 기계로. 그렇습니다. 첨단 시대의 그 어떤 기계화 시대. 네. 그럼요. 되게 잘 돌리시네요. 공장에서 온 놈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스킬은... 해야지 이제 그 요 이제 알맹이들이 아발들이 이렇게 골고루. 와, 이 스킬이 네. 엄청난데요.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드릴게요. 이거 어렵네. 네. 여러분도 식혜를 한 잔씩 먹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찬성 씨 어렸을 때 집에서 네. 식혜 이렇게 담아본 적 있나요? 제가 직접 말고 어머니께서. 아니야, 그 저 할머니가 담가는 걸 봤죠. 아, 그렇죠. 네. 저 어머니께서 예전에 식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흑설탕으로. 흑설탕으로 해서 식혜가 약간 조금 거무스름한 약간 색깔이었어요. 그 흑설탕? 네, 흑설탕으로 어머니께서 이용해서 이제 해주셨는데 진짜 색깔 자체가 약간 거무스름한데 진짜 안 달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 식혜 너무 안 달다고. 그래서 나가서 이 식혜를 사 먹은 기억이 나요. 어머니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식혜는 이 안 달게 또 이게 계속 먹을 수 있게 맞아요. 물리지 않는 맛. 그렇죠. 사실 지금은 사실 그게 맞는데 그게 더 맛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렇죠. 옛날엔 단 게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네네. 아유. 네. 야, 네.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야. 찬성이 왜 이렇게 예뻐? 보라색 공은 이전에. 뭐예요? 아, 이게 달이에요. 달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보라색으로 해 놓은 거는 이제 찬성이 우리 보라색 흰색으로 바꿀까요? 흰색으로 바꿀까요? 네. 알았습니다. 흰색이 색깔이 여러 개로 바뀌네요. 흰색 화이트. 그래, 잠깐만 흰색 공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네, 잠깐만. 이게 달 색깔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아, 흰색 하니까 좀 흰색 좀 나요? 오, 반짝반짝도 되네요. 오오오 됐다. 오, 이거 효과 어때요? 페이드. 아니야. 페이드 아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화이트. 네트워크 오류가 잠깐 발생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이제 음식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먹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네. 추석 한가위 특집 먹방. 띵. 짱. 맛있겠다. 나 근데 좀 배고팠어.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죠 아주 또 좋은 일을 네. 오늘도 함께 했어요. 스케줄을 너무 예 좋은 함께 하는 일. 와, 저는 이 뭐니 뭐니 해도 이 떡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떡을 또 이렇게 한 입.
이 떡이 밀떡이네. 밀떡이에요? 쌀떡이구나. 보통 요두깨면 밀떡인데. 밀떡 밀이? 여러분 비밀 못 본 거 비밀 못 본 걸로 자. 아 미안해요 너무 아, 너무 웃겨가지고 미안해요. 야 먹방 실수 제대로 하네. 이래서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신.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추석에는 어르신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르신을 만나면 공경하고 이야기 잘 들으도록 하세요. 당황. 야 이게 자 잡채입니다 여러분. 끊기지 않는 잡채. 아. 자 잡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잡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름 뭐더라? 네? 이 이름이 뭐지? 목이버섯. 뭐라고? 목이버섯. 목이버섯 맞아 목이버섯. 이게 또 좋아해요 제가. 목이버섯 맛있죠. 맞아 맞아. 잡채 아주 꼬들꼬들해요. 들리겠어요? 잡채가 꼬들꼬들해요. 아주 꼬들꼬들한 잡채. 잘 먹는다. 맛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또, 명절하면 또, 호박전. 전이죠, 전. 그쵸. 간장이 없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간이 돼 있습니다. 간이 안 돼 있어요. 갈비찜 어땠나요? 갈비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다. 동그랑땡 아까 제가 먹었는데. 동그랑땡 오늘 찬서랑 젓가락 털어줘. 털어줘? 젓가락 털어달라. 젓가락 털어달라. 찬서님 과자 먹으면 하는 거 이거. 찬서님 과자 먹을 때 손. 손에 뭐가 묻어있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아, 저 갈비찜이구나 하시네요. 그래서 갈비찜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신 보여주세요. 갈비찜. 야 이거 한번 보세요. 면도 있다 면. 아니 면이 있어. 당면. 요새는 진짜 잘 나온다 이게. 자 그럼 갈비찜 보세요. 보이세요? 아 진짜 맛있겠네. 얼른 먹자 민준아. 얼른 먹어야 돼요. 이 갈비찜 이런 거는 잠깐 눈 한눈 팔면 없어. 준케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민준아 잘 못 먹네. 저 잘 먹어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데? 좀 먹어요 형 빨리. 난 왜 먹고 있어. 왜 이렇게 맛있냐. 아 너무 웃겼네. 입맛 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강아지 덴버가 지금 와 있거든요. 덴버가 지금 먹는 걸 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웃겨가지고. 뭐야 누구냐. 황찬성 한눈 팔면 없다는 거 왜 웃기지? 아 한눈 팔면 없다고. 아 음식에 이런 건 그지 빨리빨리 사라져. 잠깐 뭐 화장실도 맞아 맞아 이런 건 금방 사라지지. 참고 먹어요. 맞아 맞아 맞아. 친구랑 이런 거 먹을 때 먼저 먹어놔야 돼 그지. 친구들이랑 둘이 맛있는 거 먹을 때요 맛있는 걸 먼저 먹고 화장실 가세요. 왜냐면 진짜 찬성이 말대로 사라지거든요 음식.
당면. 갈비찜이 솔직히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간이 제대로 뱄네. 갈비찜이 요 와 이거 어디야? 진짜 너무 궁금하다. 또 시켜 먹어. 너무 맛있어. 약간 솔직히 이제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우리 옛날에 찜닭 있잖아. 어렸을 때 우리 여름생 때 많이 시켜 먹었잖아. 준호 엄청 좋아했잖아. 밥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느낌도 좀 나면서 약간 그 찜닭의 그 그지 느낌이 좀 나잖아. 이 막 당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 또? 아 깻잎전 준호 찜닭. 준호 찜닭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준호는 그 뭐 하나 꽂히면 계속 먹으니까 그냥 뭐 그거만 먹으니까 준호 좋아하는 게 한식 한식 위주로 좋아하니까 야 제가 사실 고추전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이건 좀 크잖아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안을 빼고 혹시 빼고 안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게 전을 넣어서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가 이제 명절마다 그걸 항상 만들어주세요. 근데 난 너무 높인 말 하고 있지? 너한테 누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홍시 먹고 싶다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청양고추전 너무 매워. 생각보다 안 매워요. 안에를 다 빼니까. 씨를 다 빼니까. 씨를 다 빼니까. 맞아 맞아. 갈비찜 미쳤다. 항상 그 할아버지 때 가면 그 할머니가 갈비찜을 엄청 해주셨는데. 아, I love you. 인준아 고기 좀 먹어. 맛있겠다. 토마토를 먹다. 토마토인데. 토마토가 아니고요. Sorry. This is not a tomato. This is a 감. 감이 뭐지, 영어로? 감 갑자기 까먹었다. 감이 영어로 뭐였지? 형, 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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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gam. Did you understand? This is a gam. 알았어. 감이 영어로 뭐지? 잠시만. 감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아 죄송합니다. 어학사전. 감은 feeling. 감을 제가 영어 단어로 해보세요. feeling, sense. 여러분, 감은 그렇습니다. feeling입니다. feeling. 와 감이. permission? 아닌데? 아 permission도 그 감이고. 자고 있어. Persimmon. 이따 persimmon. 아 이따 persimmon. persimmon. permission. persimmon. 아 permission으로 봤어. persimmon. persimmon. This is a persimmon. 이것은 감이다. persimmon. persimmon. 감 잡았어. 아 이거 아까 우리 곶감이라 그랬나? 홍시 아니야? 홍시가.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떤 그 미숙한 점에서 오답 투성이네. 오답 저희가 오늘 사실 굉장히 일찍 일어났잖아요. 맞아, 맞아. 일찍 일어나서 지금 약간 밤 12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안돼. 맛있겠다 이거. 홍시예요. 홍시. 홍시는 또 영어로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지. 맞아 맞아. 예. 여기 단어가 다르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 펄시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풍선은 왜 있어요? 달입니다, 달. 민준 오빠 우리 집 와서 근육으로 전 붙이자? 근육으로 전을 넣어. 좀 무서운데요? 근육을 떼서 붙인다는 건가? 무서운 것 같은데? 케이준 오빠 밥을 왜 안 먹어? 귤 먹고 싶어요? 아. 일단 입 헹구세요 이걸로.
근데 송편을 먹어야 돼. 여기 또. 생선 적은가 본데? 어? 나 생선 좀 줘. 어딨어? 나 좀. 여기 있다. 대구, 이게 대구 폴 거야 아마. 대구. 그래. 대구, 그래. 아, 대구죠. 어, 맞아. 아, 이거 뭔가 또 우리 대구탕 생각나네. 아, 오랜만에. 대구. 맛있어, 맛있어. 내가 방금 귤을 먹어서 디저트를 먹은 줄 아는데 저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귤도 먹고. 아, 동태전. 동태전이라고? 아니 동태전이래. 대구전인데? 대구가. 응, 대구전이야. 동태전이 아니에요 이거. 동태전이라는데? 동태전인가? 진짜요? 대구전 아니야 이거. 동태전인가 봐. 대구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김민주 진짜 왜 이렇게 잘생겼냐. 찬성이 말 좀 해요. 먹지마 하지 말고. 제가 그 밥 먹을 때 말하는 거를 맞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찬성이 원래 밥 먹을 때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죠. 맞아. 찬성이 좀 찬성이 리스너지. 밥 빨리, 먹을 때 빨리 많이 먹고 밥 먹고 얘기하고. 맞아. 나 동태전인가 봐요. 아, 대구전 비싸다고 하네요. 아. 대구전은 비싸? 대구전 비싸요? 나 그건 모르니까 나도 대구전이 비싼 걸로. 동태전인가 이게? 맛있어. 저 대주 사투리를 배우고 있다고요? 대구. 동태전이구나. 동태전. 아, 미안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유, 이렇게 음식 안 해본 티가 나요, 제가. 맛있어. What is that yellow circle thing? Yellow circle? Yellow circle이 뭐지? 이거? Orange. 이건가? Mini orange. 이거. 호박전. 아. Yellow circle. 호박이 그거잖아. 펌킨? 아, 이건가? 송편? 송편? 얘만 놀았네. 귤이 너무 청귤이야. 미니 오렌지. 네, 지선 씨 미니 오렌지. 텐저인. 노래방에 가서 오빠들 노래 불렀대요. 우리 오늘. 무슨 노래 불렀어요? 아, 노래방 가고 싶다. 유왕님께서 제주 오겹살 5인분 먹고 왔다고 하시네요. 많이 드셨네요.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Waiting for 찬성 이때 바나나. 찬성이 오늘 바나나 드시는 거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노래방 가면 항상 불러야죠 오빠들 메들리로. 노래방 가면 우리 노래 잘 안 부르게 되는 거 같아. 맞아. 우리 방 나는 일단 뭐 노래방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일하는 거 같은. 맞아. 노래방을 안 간 지가 진짜 기억이. 아, 노래방 갑자기 가고 싶네. 노래방 급 땡기네. 노래방을 마지막으로 나 그거야. 군대에서. 군대. 근데 그 전우들과 호인 노래방 있잖아. 거기 안에 있는 거. 시설 되게 안 좋은 거 있잖아. 나도 군대야. 그러니까 군대가 마지막이었어. 와, 그게 마지막이다 진짜. 다들 노래방을 되게 자주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 그 가끔 생각나니까 노래방. 맞아. 근데 나는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아서. 노래방 형은 왜? 몰라. 노래방을 나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노래방 가는 그래? 노래방을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아 계속. 언제 간지도 모르겠어. 되게 신기하네 지금 생각해. 군대 다닐 때? 아니 군대 다닐 때도 아니고 그 전에도. 다닐 때? 다니기 전에도. 군대. 와식 언제 또 해? 와식 그죠? 또 이제 방송 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거 찍어놓은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Hello from Russia. 준케이 형 중국어 할 수 있어요? 워시 치스.
워시츠쇠. 자꾸 본인 7살이네. 17살이네. 추석 때 뭐 해요? 전 제사 지내요. 찬송이 뭐 해요? 저 부모님 집 갔다 와야죠. 맞아요. 한국에는 흥의 민족이지. 돼지 파티하고? 응? 뭐지? 잠깐만 넘어가서 잠깐만. 돼지 파티를 본 것 같은데 막. 어떤 분이 노래방 같이 가고 싶대요. 노래방 그쵸. 우리 또 하티라고 하티랑 같이 가는 또 노래방은 또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 아니다. 근데 you just said you're 7 years old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워시 슈 치수에 슈치수에 워시 슈치수에 워시 슈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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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흥이 있어요. 심지어 17살이 아닌데. 오우. 니쿤 오빠는 어디에? 니쿤이가 여러분 어딘지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쿤이가 쿤이 어딘지 몰라요? 나 몰라. 아 그래요? 아니 나 모른데. 모르시지 않나? 아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디 있어요? 쿤이는 지금 이제 외국에 서 있습니다. 네, 외국에 있고요. 지금 촬영 때문에 가 있고요. 스케줄이. 네 스케줄이 있어서. 네. 보고 싶네요. 니쿤 이거 혹시 보고 있어요? 니쿤. 아 산적. 산적 있나요? 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명절의 묘미 그죠? 명절의 그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다가 저도 이제 이걸 몇 번 했는데 이제 이거 끼우는 거죠 이제 계속. 이게 제 동생이 전문입니다 이거는. 제 친동생. 저는 아니고요. 제 친동생 전문이죠. What is your MBTI?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찬성 씨? ENFP로 알고 있어요. ENFP. 전 ENFJ. J는 뭐지? ENFJ는 J J June K J ENF June K 오케이 오케이 내가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난 몰라. 그거잖아 성향. 그치 성향. 성향 건데. 아 계획적인 거라고 하시네. 계획적. 계획형. FP는 P는 뭐예요? P가 즉흥. 그런 거야. 찬성이 난 그렇게 즉흥적어 저기 보이진 않는데. 나는 계획이 없어. 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지금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어서 나 너무 그러네. 맛살. 난 맛살 참 맛있어요. 맛있어. 버섯도 맛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은근 어렵더라고 붙이는 게. 정 붙이는 게 기술이 있어야 돼. 맞아. 생각보다 어려워. 형 너무 못 먹는 게. 엄청 먹었어. 내가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냐? 못 먹는 것처럼. 다들 사복, 내 사복이에요. I love with me again. Thank you. 저는 사실 곧 2차를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어? 2차, 백신 2차를 맞아요. 며칠 있다. 아, 진짜? 네네. 그러면 며칠 쉬겠네. 아니, 이 질문, 뭐 얘기가 왜 그러는 형 그럼 푹 쉬어도 아니고 며칠 쉬겠네 그거예요. 진짜 쉬어야죠. 네 며칠 쉬어야죠. 이틀 정도 쉽니다. 네. 이틀은 진짜 확실히 쉬어야 돼요. 네. 아니야? 잠깐만 꼬치 남은 거 김치찌개 해 먹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 그럼 이걸 그러면 이 남은 거를 김치찌개에 넣는 건가? 이거를? 아니 이게 아니고요. 꼬치 이제 나꼬치 하고 이제 남은 게 있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김치찌개 넣는다고? 김치찌개. 등산 맛도 돼요. 이제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9월 네. 이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은 일본에서 저희의 앨범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 말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복구도 맞다. 그것만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 앨범 이제 전체가 이제 곧 공개될 이제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미나상, 니오니 루미나상, 하이, 소데스네 복구 다시노 누 앨범, With Me Again, この 앨범 기대해 주세요. ください. 아이오 모토 모이치도 네. 역시 메인 보컬.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열심히 오류가 살짝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자, 이것이 무엇이죠? 종입니다. 종입니다. 자, 귤 먹고 천천히. 자, 여기 이제 우리 하트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하트에게 한가위 이제 보름달을 보면 손을 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습니다. 보름달. 정말 보름달에게 간절히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빌어서 써주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느낌 있게 북글씨 스타일로. 어? 네. 붓펜이네. 네, 그렇습니다. 두 장 정도 쓰셔야 되고요. 한 장 쓰셔야 되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하티 보름달 쳐달라고요? 오늘 글 잘 쓰여. 오, 나 잘 돼 오늘. 약간 오. 느낌 있지? 그치? 자, 여기까지 봐봐. 사랑까지 어때 지금? 이야, 너무 느낌 있는데? 그치? 약간 복글씨 같이 오케이 사랑까지 썼어요. 그만 써 이제. 딱 좋다. 사랑 그지 여기서 더 쓰면 뭔가 망치 뭔가 망할 것 같다. 그 기분 가지 삐리 갑자기. 나 그 기분 알아. 아 이거 뭔가 이거 지금 더 쓰면은 되게. 근데 이거 못할 못할 못 할 것 같아. 너무 한 사랑 이 끝내. 아 진짜 여기서 끝내야 원래 이렇게 프린팅 돼서 파는 것 같다. 어 진짜로? 아 이건 극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보름달 춤을 춰달라고 하시네요. 보름달 춤? 그게 뭐야? 저기 선미 노래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 나 강강술래 생각했네. 아, 진짜 강강술래 진짜. 아, 그래도 보름달 춤이 뭐지? 보름달 춤? 나 계속 생각나고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와. 이쁘대 이쁘대. 아, 네네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찬성신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여기다 쓰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 뒤에가 이거 와서 아, 이쪽에 여기 살짝 이쪽으로 와서. 아, 그래. 자 그러면 진짜 찬성. 우리 하티스트 여러분. 진짜 이게 하티스트 여러분들께 하는 거지. 그렇죠. 아 망했다. 동그라미야 그래도. 아 잠깐만. 아이 동그라미 뭐야? 동그라미 잘 그렸어. 여기까지. 동그라미. 나는 저것만 봐도 망했어. 동그라미.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하고 있어. 분명히 잘해. 잘 되라. 이게 뭐야? 이소원? 이소원이 뭐예요?
아이 간장 아휴 간장이 없으면 다 소스 저는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티. 어, 형 되게 잘 썼다. 이고 2021 우리가 만날 수 있음에 큰 감사함을 전하고. 오. 밍밍밍밍밍밍밍밍. 잘 썼다. 형 글씨를 잘 써. 북글씨 조금 그래도 배웠다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나는 그 뭐 없어. 어, 좋아요. 어, 잘 썼는데? 아니야. 잘 썼어. 자간이랑. 어, 너무 아 너무 좋아. 자간까지 얘기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무슨 컴퓨터세요? 이소원. 네, 이소원. 이후로. 이후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와우, 긍정 에너지. 파스티 비 파스티. 어, 좋아요. 아. 자,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넣어서. 자, 여기다가 넣어서. 넣어서 어떻게 하지? 물을 접어서. 넣어서. 태우나요? 아니, 아니. 잘못, 불나수기 때문에. 수원빌 때 뭐 어떻게 하지? 그. 이걸 이제. 그냥, 어? 간직? 어. 집에 가서 베개 속 그 머리맡에 넣고 자면 돼. 야. 베개 속에다 넣으면 머리 딱 그 밑에 넣고. 뭐 하면 맞아. 자면 돼, 자면 돼.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안 들어가네. 지금 전화 네. 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저희가 어떤 분이 한번 다져봐요. 부적이네. 부적입니다. 머리맡에 여러분 행운의 편지 같다고 하시네요. 사실 나 그 생각했어. 이 편지. 이 편지를 짠. 사특한 의식이야. 소름 돋는데. 자, 여러분 이 편지 받으시고 2021년 건강하시고 우리 더 자주 만나요.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요. 보름달에 올려놓을게요. 주세요. 아, 네. 보름달 위에 올려둡시다. 뭔가 의식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자, 분위기인데. 의식 시작입니다. 디스트 잘 되라 파티 투피에 모두 잘 되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잘 살아보세 부자 되세요 니꿍 말을 빌렸어요 찬성이가 옆에 있어 우영이는 어딨어 준호는 드라마 찍고 태연이도 드라마 찍고 우리 둘만 이렇게 모였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갑자기 분위기 쌓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 방송이 끝나고 후폭풍이 올 것 같은 아주 아 네 그렇습니다 야, 방송을 이렇게 맘대로 하면 이렇게 맘대로 흘러가요 어 말에 굉장한 뼈가 있었어요 아 그런 걸 이렇게 맘대로 하면 흘러가요 네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저기 네, 네. 저희뿐만 아니라 네네네 네, 네. 보시는 우리 하티스트 분들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가, 이 홍씨를 꺼내셨네요 홍씨 네. 홍씨 홍씨를 홍씨 홍씨 맛있죠 그쵸 홍씨 홍씨 어떻게 먹 어떻게 먹었더라?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홍씨를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홍씨 어떻게 먹었 홍씨 어떻게 아 뭐지? 홍씨 어떻게 먹는 거죠? 파
파먹는 뭐야? 거야? 숟가락으로? 아 그래요? 홍시를 파먹는 거야? 여기 뜯어서? 아 홍시를 안 먹으면 봤나? 기억이 안 나죠 홍시를. 뭐 이렇게 따서 먹는 것 같긴 한데. 까서 그냥 먹었던 것 같아. 아, 까서 먹는 건가? 아니 그냥 입으로. 아니야? 아니야 까서 먹어야지 이렇게. 이거 퍼먹는다. 아 이걸 까 이걸 까서? 아 이걸 퍼먹는 거라. 아니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까서 대충. 아 이거야 봐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요렇게 그지? 요런 거야. 그거를 뭐 그래? 나 왜 껍질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지? 야 뭐야? 맛있어? 왜 이렇게 달아? 설탕을 뿌린 것 같아. 알고보니 진짜 뿌린 거 아니야? 저 요새 사실 그거 샀어요. 뭐? 알룰루스인가? 알룰루스. 알룰루스? 알룰루스. 그게 뭐야? 광고 아니에요? 그게 0칼로리 약간 설탕? 시럽. 아... 단맛을 나게 하는데 아스파탐. 근데 무화과에서 무화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당을 얻어 추출해 낸 건데 어이구 어이구 맛있지? 어이구 아니 홍시가 진짜 맛있구나. 나 이거 솔직히 보면은 그냥 그냥 감이다 홍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네. 아 알룰루스. 스테비아. 아 그래 그래 스테비아 그치 그치 그런 거를 알룰루스가 이제 그 무화과에서 이제 추출한 그 당이에요. 맛이 어때? 홍시 얼려 먹는 그거 어떠냐고? 그 약간 다른 그냥 똑같은 시럽이야 그냥. 근데 칼로리가 너무나 와 낮아서 거의 0 칼로리. 오빠 아, can you make a heart for me? 아 왜 이렇게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홍시다. 이번 가을은 홍시다. 이따 시장 가서 홍시를 사와야겠어. 그 얼려가지고 아이스 홍시 해 먹어. 근데 아이스 홍시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럼 이거를 똑같이 먹어. 얼려져 있잖아. 얼려 있으니까. 얼려 있으면 껍질 어떻게 벗겨? 나는 그냥 껍질째 먹었는데. 그래? 씻기만 하면 돼 씻기. 아 홍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홍시 이번 가을은 홍시다. 홍시다. 아 반 갈라서 샤베트처럼 파먹는다고. 아~ 그래 아 그러네. 안 먹은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나 홍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디저트로 먹어도 그 좀 다 손질 돼 있거나 벗긴 상태에서 얼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벗긴 상태에서? 신기하다. 변비 조심하라네요. 그러면 그 홍시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왜 변비 조심하라고? 아 이거 잘못 먹으면 저기 안 나온. 아 진짜? 나 전혀 몰랐어 진짜로? 그럼 또 안 되지. 그럼 뭐 와우 시간을 낭비하지 식량을 낭비하지. 아 식량 아 홍시 많이 막 먹으면 변비 걸리는구나. 많이 먹은 거. 근데 이거 뭐 하나 먹는다고? 그렇지. 변비 하나, 걸리려면 한 20개 그러면, 먹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이번 가을에는 하나로 충분했어. 충분했어. 극단적이시네요. 네. 맛있었어요. 맞아 맞아. 아 지금 변비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꼭지 하얀 부분 조심하라. 아 그것만 안 먹는데. 따면은 여기 막 하얀색. 그... 나 그거 좀 먹었는데 방금. 아 그거 먹는다고 안 걸려. 아 이렇게. 그래. 중국의 팬입니다. 13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씨씨. 스테이 웨이팅 포 찬성 오빠 이더 바나나. 찬성아 이쯤 되면 하나 아, 먹자. 먹어야겠다. 바나나 먹자 찬성아. 오빠 저도 대구 수성구 살아요. 우영 부인님께서. 네. 반가워요 수성구. 빛내주세요. 자, eat more food. Love from Hong Kong. 자, 찬성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만세, 만세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바나나 세 입이면 다 먹네. 아, 진짜예요?
바나나 그렇게 드세요? 나는 한 저보다 한 다섯 입은 되지 않나? 진짜 이러다가 50개 먹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방금 찬성이 형 고백했어요. 이러다 50개 먹은 거예요. 근데 바나나가 봐봐, 이게 반송이란 말이야. 아... 그치? 이게 반송이야? 네, 반송이 8개가 있어. 오. 그러면 한 송이 풀로 하면은 이게 한 16개란 말이야. 16개, 그치, 그치. 그걸 3송이 먹으니까. 아... 3송이. 3송이. 와, 3송이.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저는, 네. 찬성이 집에 안 그래도 조만간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옛날에는 너무 가고 싶었어. 바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나도 형 집 놀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놀러 빨리 서로 놀러 오자. 놀러 가보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네. 새송이 버섯 먹고 싶다라고 하시네요. 새송이 버섯. 아, 그 버섯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송. 송이 버섯? 송이 송이. 그 자연산 송이 버섯. 비싸지 않아? 뭐? 근데 그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래? 그 송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그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그 생 와, 진짜? 날거를 그냥 굽잖아. 그 진짜, 살짝 구워서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야. 맞아. 고기보다 더 맛있다. 아 진짜로? 고기보다 더 맛있다고? 아 진짜래? 그럼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거. 진짜 맛있어. 뭐 나 고기보다 맛있는 버섯을 난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알게 된다. 이거 약간 말 내가 제일 좋아해. 목이 버섯. 목이 버섯? 목이 버섯 하얀 것도 있잖아. 짱구에 나오는 그거. 짱구에 나오나 봐. 기름장에 딱. 그렇지. 물 줄 아네요. 그렇지. 맛있어. Again with me 한국에서도 컴백하세요. With me again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Again with me 아니고요. With me again입니다. 한국에서 하고 싶죠, 당연히. 네. JYP로 지금 전화 주세요. 니온데 좀 빨리 넘어가서 You two are the best. Thank you. 새송이 버섯이 너무 맛있다. 아 빠르다. 다이 노란색으로 바꿔달래. 하루 바꿨습니다. 네. 대만 아티 오빠들 사랑해요. 이제 Can you sing a verse from With Me Again? 오. 你好，你是吴帅。你好，我是王灿盛。 오, 무슨 말이야? 谢谢. 몇 살이지 정말? 三十二岁。 아, 형, 브라더, 올드 브라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진짜 뭐 저희의 이런 또 이렇게 우당탕탕 또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일본. 아, 끝났어?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브이라이브 또 이제 추석이고 사실 지금 큰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실 막 친척집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치.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차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항상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잘, 네, 추석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성이도 한마디 하세요. 아, 이렇게 그 브이라이브를 좀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했죠, 네. 사실. 아, 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엔 또 이제 더 재밌는, 네. 더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준이 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뭐 찬성이 더만 있어도 재밌어요. 더 재밌을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진 씨가 가지마, 나 가지마, 나 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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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라 니야라고 하시네요.
가지마 같이 만나 디아 디아 헤라 디아 어허 한가위 대명절 여러분 질주하시고요 저희 2PM 또 우리 또 멤버들 우리 각종 멤버들이 각종 스토리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유 아쉬워하시네요 아쉬워하시네요 자주 라방해 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시고요 네. 치팅 라이브 있지 않았지 아유 아니셨어요 아 네. 치팅 라이브 치팅 라이브 아, 해야죠 저도 가나요? 그럼요 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저기 이 정도면 저기... 치팅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니, 그때 대치팅 아닌가요? 그 이제 적어도 있어야지 맥주 네. 아 그래요? 네. 맥주와 함께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하나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이버섯 별로 안 좋아요 아 오이버섯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뭐 굳이 찾아 먹진 않죠 짬뽕에 들어가 있는 거 맛있잖아요 아 그럼 맛있죠 아 전 짬뽕에서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아, 말씀하시던 네, 거 네,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네 저희 2PM은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2PM의 민 브라더 윤 케이였습니다 네, 찬성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해요